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아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계속 이제 좀 못 올려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지금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포인트 아트로 하시기 좋은 그런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 자, 매직 젤을 이용해서 일단 라인을 그려줄게요. 제가 진짜 손톱을 하고 있을 진짜 그 겨를이 안 되다 보니까 장갑을 제가 낄 수밖에 없어서 어쩌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테두리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브로치 같은 그런 악세사리를 표현을 할 건데,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물결 모양 같이 이제 느낌을 줘도 상관은 없거든요. 숏라이너를 이용해도 되고요. 롱라이너를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라인을 베이스를 만약에 이제 바르고 하죠. 그러면 베이스를 발랐으면 그 베이스를 큐어를 하고 닦고 미경화를 닦고 진행을 합니다. 얘를 조금 한 번 더 올려줄 거예요. 두께가 약간 생기게. 한번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높이를 약간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모양을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얇은 선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주세요. 약간 꼬여있게 느낌대로 우리 그 대리석 그리는 것처럼 높낮이를 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큐어 할게요. 큐어는 잠시 하도록 하고 골드 오팔 필름을 준비합니다. 골드 오팔을 조금 잘라서 자, 여기다가 찍어주면 너무 잘 찍히는 거 아시죠? 워낙에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느낌이 나와요. 무늬가 여기 조금 부족하네요. 여기까지 찍혔다. 됐어요. 안 찍히면 한 번 더 찍으면 찍히거든요. 자, 요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 제가 사랑하는 원장님 이소땡 원장님 어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셔서, 자, 어텀에 132번입니다. 132번을 가지고 한번 깔아줍니다. 여기. 이렇게. 엄청 얇게 색깔을 칠해주세요. 가을 냄새가 훨씬 확 풍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137번 아이를 가지고, 색깔은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어요. 자, 두 개를 약간 색깔을 믹스를 해줘요. 이렇게 좀 약간 그라데이션이 됐죠? 자, 여기서 큐어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이아미 젤의 61번과 41번을 이용해서
조금씩만 덜어놓고요.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거가 41번. 얘를 이렇게 덜어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 그 무슨 문이라고 하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요 색 요거보다는 4호로 하면 더 예쁘게 될 것 같거든요. 4호 잉글라이프를 준비해서 자, 4호가 이렇게 뾰족하죠? 자, 여기다가 끝에다가 살짝 이렇게 짙은 색을 묻혀서 이렇게 꾹꾹 찍어주는 느낌으로 너무 다 작으니까 꼭꼭꼭꼭 눌러서 좀 더 큰 느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큐하고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 썼던 137번 블루베리 로즈티 를 이용해서 여기 옆쪽에다가 음영을 좀 더 넣어줍니다. 아까 무늬가 있던 곳에다가 음영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베이직 실을 한 번 더 바르고요. 자, 베이직 실 발랐죠?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 아까 전에 짜놨던 모카라떼 41번 한번 닦아주고 닦아주고 나서 말리고 자, 41번을 찍어주는 거예요. 41번은 정말 연하게 조금씩만 이렇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찍기 얘네의 뾰족한 느낌을 살려서 찍어주기만 해도 되니까 되게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 큐어를 살짝 하고 위에다가 한 번 더 색깔을 덧입혀주세요. 한 번 더 바르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죠?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바로 브러쉬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살짝 스치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러면 완전 과일 느낌 프렌치 스타일 끝. 되게 예쁘죠? 자, 하고 탑을 바를게요. 한번 발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아, 제너도 예쁘겠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 골드 액세서리 얘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얘가 에포를 많이 흘렀을 것 같은데 뚱뚱해지면 안 되니까요. 자, 하고 여기다가 이런 애를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멋스러워질 것 같아요. 얘를 옆에다가 준비를 해놓고도 또 까먹었지 뭐예요? 요거는 또 가을에 하시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큐어하고 탑 한 번 더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손에다가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손에다가 자, 피부에 올라갔을 때 더 예쁠 것 같아요. 오. 자, 이렇게 됩니다. 베이스 바르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손톱이 보이는 게 싫으면 스킨색 저희 오버젤이나 아니면 다이아미 젤 중에 아니면 저희 옴브레 이런 거 깔고 요런 스타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품 주문은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